저도 먹는 거에서 비해서 이건 그냥 마중물이잖아요. 그죠? 그렇게 그게 먹어서 좋다는 거지 살이 안 찐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게 엄청 많이 먹었어. 살이 찌지 않고. 왜 말을 안 해? 나 이제 감정 게이지가 더 차오르는 거지. 그게 느껴지네. 망고 과메기 망고 이거 사왔는데 메디 타이완. 이번 주는 좀 다이어트 특집 될까? 해봅시다. 샐러드 만든 거에 양송이 버섯 그냥 썰어가지고 계란이랑 때려 볶았거든요. 먹공두유 2개 그리고 닭가슴살. 잘 먹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봄밤이야. 저 여자 주인공 하나 봤어. 준삼아, 준삼아, 어제 잤어. 프리바이오틱스. 프로바이오틱스 섞인 거 이거 하나 먹고 커피 먹고 요가합니다. 이건 3위 거. 검은 공들. 이거 양송이, 새송이 버섯 요 되게 큰 거에 4,000원이어가지고 샀는데 된장국도 끓이고 남편 닭게장에도 넣고 다 넣었거든요, 요리. 근데도 되게 많아서 그냥 계란이랑 이렇게 스크램블 했는데 완전 다이어트 시간이. 후추로만 간했어요. 후추만 조금 뿌렸어. 친구가 쌈이랑 귤 있다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이어트니까 안 먹을 거야 그랬는데 샐러드를 못 먹고 나왔어. 너무 빡셌어 일이. 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. 일단 얘가 베이글을 사왔으니까 이거 맛있는 귤이다.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싫어했는데요. 껍질 까기 귀찮으니까 큰 거 한 번에 빵빵 되는 거 좋아했는데. 달아. 잘 먹을게.
여행 가서 베이글 그 뉴욕으로 여행을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베이글을 이렇게 구워 먹는데 베이글 토스트 베이글을 구워 먹는 베이글을 그때 처음 먹은 거예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베이글 토스트기를 샀어. 그래서 진짜 한 달 그 정도 거의 매일 그렇게 또 그것만 먹었네. 크림치즈도 저는 엄청 많이 발라 먹었었어. 그리고 그때 체질 검사를 친구랑 했는데 저랑 밀가루, 돼지고기 다 잘 맞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베이글에 베이컨 넣어가지고 먹으면 좋대. 그래서 그렇게 그게 먹어서 좋다는 거지 살이 안 찐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게 엄청 많이 먹었어. 살이 찌더라고. 근데 유혹거리가 되게 많아. 하지만 저 먹지 않겠습니다. 뜨겁지 않은데 빵이 촉촉하고 맛있네. 이거 먹으면 이따 밤에 안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순박이도 기분이 안 좋아서 뭘 먹자고 안 할 거예요 아마. 저는 국 끓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. 전 국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이렇게 메인 요리 고기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나만 놓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순방이는 밖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춥고 그래서 국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잘 먹었습니다. 이거 좋네. 오. 순삼아. 저는 이제 업무도 하고 운동하러 갈게요. 지퍼가 고장나서 이렇게 자꾸 막 달려왔어. 아이고 사미.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거 딱 한 개 남은 거 이건 안 먹어봤어요. 한 개만 시켜서 그때 친구가 라면에다 이거 넣어줬을 때 제가 되게 승질냈잖아요. 뭐 이런 거는요. 근데 하나 시켰고 이거 히비스커스 티예요. 두유가 다 떨어졌어요. 주문해야 돼. 요가 갔다 와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. 너무. 그래서 어제 콩나물국 끓인 거 한 숟갈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어. 잘 끓였네. 바로 먹으면 또 운동한 지 1시간 이내에 먹는 게 다 흡수된다 그래가지고 단백질이랑 건강한 차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전화가 왔어요. 같이 걷자고. 그래서 오! 걸을래요! 이랬는데 내가 이거 먹는다고 큰소리 쳤더니 밥 먹고 만나자는 거예요. 나도 밥 먹을 건데 이건 그냥 마중물이잖아요. 그죠? 마중물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부대찌개 먹으러 갈 거예요. 이거 이걸로 햄버거 패티 만들어도 괜찮겠다. 햄버거 패티 같이 생겼어요. 장난치 안 될 때. 색깔은 엄청 이쁘죠? 삼이 발이 아파서 같이 못 나가요. 그래서 오늘 혼자 따릉이를 타볼까. 삼이랑 같이 다닐 땐 자전거 못 타니까. 근데 그래서 했는데 마침 또 같이 걷는 일행이 있으면 지금 만나는 사람 되게 멀리 걷거든요. 삼성동 코엑스 바로 전까지 걸어서 왕복 3시간 코스인데 혼자 걸으면 거기까지 잘 안 가. 삼이랑 가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. 우리 준삼이는 핫스팟마다 쉬어야 되거든요. 마가린에다가 간장밥. 네. 찌개가 전골.
결혼한 지 몇 년 된 거야? 저 2년. 2년? 2년밖에 안 됐어요? 딱 이번에 2년 됐어요. 싸웠어? 많이 싸우죠. 30몇 년을 따로 살던 애들이 같이 사니까. 근데 이제는 싸우려다가도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아휴, 싸워서 뭐하냐. 좋아하고 있었대요. 갑자기 밥을 먹으려니요. 근데 저 원래 안 친한 사람은 다 안 먹거든요. 내가? 근데 이게 빕스 간 거 아니야? 빕스? 안 갔어요. 빕스 가냐고 돼서 빕스 간 지도 몇 년 됐어. 그날 영상 찍으면서 뭐요? 샐러드 뷔페 간다고? 샐러드만 먹습니다. 근데 기운이 밝고 언니는 먹는데 안 주는 거예요? 네,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주는데 저도 먹는 거에서 비해서 넌 진짜 그래도 먹는 거야. 많이 먹자. 나 옛날보다 많이 줄어. 드라마 옛날 거 보는데 뚱뚱해. 여기까지 온 거 추삼이 아 누구? 싣고 가면 좋은데. 거기서 뭐 합니까? 그거 없고 이거 있어. 갈릭 크림치즈? 어. 아, 난 안 먹어. 1에서 3선을 먹어야 돼. 어, 여기 개 있어. 개 빼야 돼. 어, 그래. 났어, 났어. 이빨 날라와. 그렇게 엄청
나이트. 한 번 먹어 먹고. 한 번 먹어? 차례만. 오늘은 요가 안 가는 날이거든요. 어제 5시간 걸었더니 몸이 막 되게 힘들진 않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그래가지고 바로 뭘 먹었어야 됐는데 먹으면 좀 괜찮죠. 덜 찌지. 왜냐면 그렇게 걸었으니까. 이만 보고 걸었으니까. 근데 남편이랑 장을 보러 갔네?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잠시만요. 먹었다. 쪘지. 당연히 쪘지. 그 시간에 그런 걸 먹는데.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근데 거기는 시켜 먹는 것보다 가서 먹어야 되고 짬뽕보다 삼선짬뽕. 하, 맛이 달라. 국물 맛이 아예 달라.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갖고. 아, 난 안 먹어. 그 전에 그 크림빵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없더라고요. 다 나갔는지. 근데 이것도 한 개 있었어, 한 개. 근데 이게 가격이 더 비싸. 9,000원이에요. 8,990원. 세 개. 마늘. 마늘. 그 연유 크림빵보다 빵이 더 쫀득쫀득해요. 바게트와 그 크림빵의 중간 정도의 텍스처? 되게 쫄깃쫄깃해서 저는 좀 뻑뻑해요. 저 뻑뻑한 거 먹으면 딸꾹질이 바로 나가지고 저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저는 요가하고 가가지고 반팔에 레깅스에 그 위에 돗바만 입은 거라서 별로 얼마나 춥겠어 이러는데 바람이 갔다 와서 여기가 진짜 걸으러 가기 전에 이거 먼저 먹으려고 해. 샐러드 야채 몽땅이랑 닭가슴살 하나랑 치킨 저번에 먹고 뿌링클 남은 거 두 조각 에어프라이에 데웠어요. 근데 치즈볼도 하나 남았어. 어제 걸었던 오빠 언니랑 같이 걸을 거라서 집 앞으로 오기로 했거든요.
비빔국수. 저희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. 아, 우리 잔치국수 아니고. 한 번 더 먹을까요? 만두 먹을래요? 응? 만두? 응. 셋이 먹으니까 얼만큼 안 먹지 않아? 잡채밥이랑 삼선짬뽕밥. 거기 삼선짬뽕밥 아니 그게. 진짜다. 요거 하고 지금 막 집안일 했더니 콜라게 마스크 아까우니까 새우, 낙지, 곱창. 그래서 낙곱새. 곱창이 좀 달다. 왜 샀어요? 페리 스티커하고요. 네. 페리 스티커하고 볼펜. 콩나물 볼펜, 선인장 볼펜. 이건 라이가 좋아하는 꽃볼펜. 콩나물 진짜 웃기다. 콩나물 진짜 귀엽다. 저는 먹고 3위는 황태채로 시작하는 아침. 소스 같은 거 두 개를 부으면 물은 뭐 물기 그냥 이렇게 되게 자작한. 그래서 제가 그 소스에 물 넣어서 이렇게 쉐키쉐키 돼서 이렇게 조금 넣었거든요. 근데 물이 좀 있었는데 당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어차피 남편이 다 못 먹으니까 이렇게 반띵 했어야 되는데 다 넣고 그 다음에 당면을 건져냈더니 보관할 때 당면을 또 이렇게 해서 했어요. 그랬는데도 수분이 많이 당면이 먹었죠. 여기다가 그래서 우동 사리. 숨바기는 양이 적어서 어제 당면 먹기에도 너무 버거워했고 먹다가 맵대요. 그래서 포기해서 밥은 하나도 못 먹고 이거든요. 국그릇이어서 그렇지 밥은 많지 않아요. 이렇게 대고 먹으려고 마치. 어제도 제가 간은 봤어요. 예. 곱창, 새우. 어제 간을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코스트코 음식들이 조금 달아요. 불고기 양념된 것도 조금 전 단맛이 꽤 느껴지는 것도 단맛이 나요. 그 뭐지? 곱창집에서 먹는 것보다 단맛이 조금 더 나는데
이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거 봐봐.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순박이가 추박하 때문에 산 거예요. 세 개 들어있어. 떠먹는 건가? 반은 초콜릿이고 반은 과자네. 아, 반은 장난감이네. 재숙이 마스크를 쓰고 교실로 들어옵니다. 언제 영지 쌤이 좋아지기 시작했죠. 수업이 끝. 중생들처럼 은희도 싸움을 하던. 이거 스위스 마트에서 산 거 망고 슬라이스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.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겼어. 괜찮네. 근데 되게 막 달아 터지진 않아요. 그지? 시큼한데? 아, 나는 메이플 짬뽕 먹어야겠다. 망고는 따뜻한 나라에서. 어 여보 봤어? 엄마 거? 망고 괌에서 망고 이거 사왔는데 메드 인 타이완. 메드 인 타이완이니까 타일랜드 써 있었어. 개빵 터졌네. 거기에 닭고기 맛있었어 진짜. 그 닭달 맛 진짜 맛있었지. 치킨. 이거 자주에서 회원 가입해서 줬어요. 맛있어 베이글 튀김. 먹어봐. 맛있지?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요가 안 가는 날인데 좀 열받는 일이 있어서 진정하러 갔다 와야겠어. 약을 피하고 먹는 거 같아. 아침에 좀 열받아서 요가를 갔다 왔잖아요. 요가 하고 나니까 요가 춘삼이랑 병원 갔다 오고 오는 길에 화분 하나가 비어있거든요. 그래서 선인장 하나 사고 샀는데 요거 주셨어요 서비스로. 이거 코스코에서 요거 두 개에 이거는 닭가슴살이고 닭가슴살이랑 견과류 리코타 있는 거 두 팩에 6,000원이었나? 5,000 얼마였나? 그랬어요. 그래서 한 팩에 3,000원 꼴인데 시중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어제 곱창전골을 거하게 먹었더니 편의점에서 이거 끼리랑 파스텔을 순 우유 케이크 레츠 끼리 순우 이거 안 먹어본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. 이거들을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껍질 되게 훈제스러워.
이건 진짜 치즈 맛이 좀 더 나고, 이건 진짜 우유 맛이, 이건 치즈 맛 안 나요. 엽떡 남은 거 데워왔어요. 엽떡 남은 거에다가 제 중국당면 한 봉지가 있거든요. 그걸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하는데 자꾸 까먹어. 그거 미리 데펴야 돼. 데워 미리 불려야 되거든요. 되게 오래.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... 왜 우리죠? 주희 씨가? 딱 온 거예요. 근데 어떤 날 제가 모든 지난 날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져요. 아, 정 대표를 만나서 오세요. 스멀 스멀 저한테 스멀 스멀 빠져주세요. 마음이 이제 지금 이제 무릎 익은 거지. 60개 간지치킨, 이거 소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순박이가 저는 진미튀김 콜라스. 저는 안 먹겠습니다. 순박아 잘 먹어. 저 내일 먹을 거예요. 안녕. 어제 순박이가 먹은 치킨, 이거 60개 간지치킨이고요. 진짬뽕. 그래서 날개 하나 집어먹었고 감자 두 개인가 세 개 집어먹었어요. 오늘 비 오거든요. 계란 4개 넣어서 2개 2개씩 잘 먹겠습니다. 밥이 이만큼밖에 없어. 이게 완전 간장치킨도 아니고 야 양념이 살짝 발려있어. 그러다 교촌의 그 간장 그 맛도 아니야. 프라이에 데우면 되는데 그냥 차게 먹어보고 싶었어요. 원래 양념치킨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닭과즈, 푸엔크 닭과즈, 순박이가 황치즈 먹어보고 싶대요.
원래 다코아즈 그 코코가 되게 포슬포슬했잖아요. 근데 이거 황치즈는 약간 바삭바삭한데? 근데 맛있다. 황치즈가 진짜 맛있나봐. 이거는 쿠앤크. 이거 초콜릿이 내 쿠앤크인가? 인제는 이거 10개 먹고 싶었는데. 할머니 보쌈 같이 나오는 샐러드 무랑 요거 떡 두 개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이거 쌈무 말랭이 이거 새싹. 밖에서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전 솔직히 다 먹고 싶었어요. 다 먹고 싶었는데 자제해야지. 난 다이어터니까. 숨바기는 먹어야 돼서 숨바기 보쌈 먹고 싶대서 그냥 보쌈 시켰어요. 이걸 안 먹고 샐러드를 먹느냐? 네. 아니야, 이거 그냥 딱 두 번만 먹고 탄산수. 싸 먹었어요? 어? 싸 먹었어? 아니, 좀 조금 먹었어. 여보, 떡 사먹어요. 떡이 총 8장. 꽤 많은데? 고기 두 번씩 해서 먹어요, 여보. 두 개씩 넣어서 먹어. 진짜 끝. 진짜 끝. 끝.